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 1682번째 강의로 탈출구는 인성이다. 위기 속의 안전지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인문역약 강의, 주역 강의, 미디어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은 이 총상을 입거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린 병사들이, 젊은 병사들이죠. 병사들의 나이가 있으니까 어린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부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어머니를 찾게 되고 어머니를 본능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정말 그 인간이 처하는 절체절명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저절로 찾게 되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의식을 든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태아에서의 기억입니다. 본능적인 기억입니다. 태아에서 따뜻한 어머니 뱃속에서, 그 양수 속에서 성장하던, 정말에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의 그 따뜻한 양수 속에서 생활했던, 그 성장했던, 그러한 안전했던 경험과 그러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다시 기억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위극에 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 어머니라는 어떤 그러한 존재는 어떤 도움도,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이 예를 들면 총상을 입어 가지고 목숨이 이제 곧 이제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옆에 설상 옆에 어머니가 계신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도 없고 그 상처에 총상을 낫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병사는 어머니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자기는 위안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평화를 얻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을 앞둔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평화에 대한 어떤 평화를 얻고 그 다음째 자기 생명의 어떤 위안을 마지막 생명을 내려놓은 그 순간에 어머니라는 존재가 마지막 위안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 작동하는 원리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 모든 분야는 이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라든지 모든 어떤 이 우주 공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당한 존재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역할에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 우주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가, 어떤 것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예정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그 어떤 부분에서 펑크가 나면은, 이 우주 전체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결국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무언가가 해야 될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우주와 존재와 달리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세상, 한 개인의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 의미는 어떤 경우든 간에 활동입니다. 활동의 목적이라는 것은 경제적 활동입니다. 경제적 활동의 목적은 뭐냐?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고 몸에 두는 겁니다. 몸을 존재하기 위해서, 몸을 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활동입니다. 인간이 존재가 하는 것이 활동하는 기본 목적은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한 존재에 필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이 바로 경제 활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뭔가 돈을 벌어서 뭐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욕구하고 있는 것들을 채워야 되니까 이거 사야 되니까 사가지고 내가 먹고 입고 뭐 자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을 버는 행위가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경제 활동이라 해서 경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모든 삶의 모든 요소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몸을 위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관계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동심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이 넓혀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인간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활동의 근거 근본은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식신상관에서 출발합니다. 식신상관에서 이러한 모든 활동의 시작이 식신상관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식신상관에서 중요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가리키지 않아도 할수 있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즉 말해서 내가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한테 배우지 않고 내가 의식해서 내가 깨닫지 않는 본능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게 식신상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내 유전자 속에, 내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재능과 자질들입니다. 이게 식신상관입니다. 이러한 것은 식신상관이 움직인다는 것은 식신상관의 역할을 다 하자는 것이야. 지가 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식신상관이 움직이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냐? 재성을 끌어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재성이라는 존재를, 재성이라는 육신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르는 것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식신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천부적인 것들을 쏟아내는 작용입니다. 그러므로서 재성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겁니다. 이래서 재성이 작동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경제적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식신상관이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재성이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운명에서 가장 활발한 육체를 따지자 한다면은 식신상관과 재성입니다. 이두 육신이 가장 활달하게 작동을 합니다. 왜? 먹여 살리는 작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육체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분주하게 움직여야만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상이라는 것은 재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줌으로써 경제활동이 시작됩니다.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대외적인 활동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든지 협업을 하든지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작용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식신상관은 내 혼자 보여주는 것인데 나타내는 것인데 내 혼자 분주하면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재성을 작동시킴으로써 남과의 교류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업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상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신상관은 보여주는 것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재성은 공정하고 규칙에 의한 경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성이 뭐내 마음대로 하거나 규칙을 어긋내거나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남들이 아무도 같이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성실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남들이 나를 일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규칙과 룰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러한 규칙과 룰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외가 되어버립니다. 소외되어 버리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작용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향하는 작용입니다. 정말 식신상관의 내면에서 재성인 외면의 작용으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내면에서의 자질이 외부에서의 공정한 룰과 그러한 그 규칙, 이러한 것들에 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내가 돈을 벌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적게 벌어서도 안 되고 많이 벌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규칙에 맞게, 룰에 맞게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제 돌아가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사정을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사정은 우리가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부분도 있고 국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는 우리나라 같은 볼륨을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가 12인데, 정말서 6, 7위 국가로 지금 상승 하나만 하느냐가 지금 결정이 되는데, 이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의 같은 경우에서는 국제 사정과 국내 사정이 결합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국내 것만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사정은 우리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제적으로 원인이 심각합니다. 그 원인으로 따지자면은 첫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연료부터 시작해 식량부터 시작해 상당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다음째 얼마 전에 사우디하고 중국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페트로 인민폐로 전환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표를 했습니다. 저두 나라의 저러한 산유국들하고 합해서 중국이 지금 현재 저러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저것이 과연 그냥 아무 분란 없이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기름에 불 붙는 일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당히 사우디로 인해가지고 사우디와 중국의 두 나라의 저러한 개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과 더불어서 중국과 사우디 간의 저러한 결합이 상당히 위험한 게임이 될 수가 있다, 내년에. 그리고 국제적인 불경기와 금리 상승 압박,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는 또 어떠냐. 국제 상황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국내 상황, 사정은 어떠냐. 국내 사정은 지금 현재 심각하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 위기입니다. 너무 끌어올려놨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데 부채는 다 지고 있습니다. 집값에 집을 내 돈으로 다산게 아닙니다. 은행 부채 담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금리가 상승 국면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그 금리 인상 이자 부담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멀쩡하다고 보실지 모르지만은 너무 경제 외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분야에서의 위기보다 경제 외적인 위기가 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소가 국내 정치의 불안 요소입니다.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내년 개면연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내년 개면연의 상황을 보면은 국제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심각해서 악화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 개면연이 되어버리면 국제 정세가 악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를 넘어서가지고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그러한 그,
뜻에서 어떤 그런 위기 갈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갈등 국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미국과 유럽 이러한 이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국내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악화되는 상태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발등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발등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되면은 정치적인 갈등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과 우리나라 국내 정치의 갈등 요인, 불안 요인을 그대로 보고 넘어갈 북한이 아닙니다. 반드시 핵 도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의 대응과 이러한 부분에서 한미일의 이그 동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입니다. 국제적 분쟁도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이 개묘년의 위기 상황으로 우리한테 놓여질 겁니다. 우리 눈앞에 곧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왜 초반에 전쟁에서 어머니를 불렀는 병사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러한 모든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인간의 행동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결국은 인성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돌아가는 포스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처해지면 인간은 누구나 다가 어머니로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못 움직입니다.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멈춥니다. 누구나 다가. 그래서 멈추는 게 당연합니다. 멈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멈추는데 이 멈춤에서 인간은 움직이다가 분주한 인간들이 멈추는 순간에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정 말하자면은 배움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지니게 됩니다. 이게 인성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품입니다. 인성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아, 뭐좀 배워야 되겠는데, 뭐 좀, 새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 이런 느낌을 받는 것, 이것 자체가 어머니 품으로 회귀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따지자면은 전쟁터에서 병사의 심리, 어머니를 찾는 병사의 심리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 어머니를 부르게 됩니다. 어머니를 부르고 그 다음째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인성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느끼는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말에서 인성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그 인성 배움다 배움에 관심을 가지고 인성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과 주변의 환경에 다가올 아주 큰 위험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멈춰야 될 것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인성에 관심을 가지고 배울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은 인성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정말 멈추는 것, 위기에 맞대응하는 것, 이거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멈춰라. 두 번째, 배움으로써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모색을 해라. 그럼으로써 위기 상황이 지난 후에 재출발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다. 배움을 다시 또 증폭시켜 놓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왜 어머니로 돌아가는지, 왜 어머니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